여러 분들이 이 후배를 보려고 오늘 아래 5층에 가자석을 놓으신 것 같습니다. 몇 달 만에 우리 후배를 제가 모시는데 엄청나게 생각이 많아가지고 돈 하루는 저도 안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어르신을 위해서 오늘 출연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인간 문화재 1세기야 하나로 발가능한 여기 열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지천수의 무대입니다. 자, 벌써부터 보십시오. 나니까 왜냐면 현철이는 꼭 촌놈같이 생겼지만 나는 일단 도시놈같이 쫙 빠졌잖아. 응? 그리고 현철이 코를 한번 봐봐. 현철이는 코가 딱 작아지면 나는 우뚝 섰잖아. 작아. 남자는 코가 잘 생겨야 되는 거야. 왜냐면 여자분들은 또 포인트가 뭐냐면 입술이 잘 생겨야 돼. 입술이 얇으면 참새마냥 말이 많아. 여자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입술이 좀 약간 좀 두꺼워가지고 홀라당 까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오늘 아침에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입술이 얇아서 말이 많았는데 지금 오신 분들은 입술 전부 다 까졌네. 아, 그러고 저러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창소 공연을 보기 위해서 서울, 부산, 대구, 일본, 홍콩서 오신 분도 계시네. 어쨌든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쨌든 자력 경례. 박수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전부 다 입이 붙었는지 제 창은 하나도 없구나. 자력 경례. 옳지 옳지.
구석 임자되는 거나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이거 누웠으니 대장군 살릴 살이 요만하면 넉넉하지 잘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어서 불효자는 옵니다. 공연을 펼쳐지기 전에 노래 한 곡 더 할까요? 함성수리. 자 이번에 부를 노래는 여러분 사랑을 받고 이 노래가 가사 내용이 좋다 보니까 이 노래에 의미가 있거든. 사랑이 겨진 노래 님의 등불을 불러드리는데 님의 등불 가사 내용이 좋다 보니까 어느 가수들이 네 거다 내 거다 난리가 났답니다. 그런데 이 님의 등불은 딴 가수 노래가 아니고 바로 지창조 노래라는 거 분명히 알고 가져가시고 그리고 항상 사랑이 겨진 노래죠. 자 그래서 님의 등불 보내드리겠습니다. 잘합니까?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재창수 잘합니까? 그래도 이날의 국제평화상을 받고 이날의 공인으로서 풍바 대부로서 오늘 불효자는 옵니다 공연을 펼쳐지는데요. 아 사실 일단은 남자나 여자나 좀 너무 크면 징그러워. 이렇게 아담아야 갖고 놀기 좋지. 사랑해봤잖아. 배나고 뚱뚱해봐. 무겁기만 하지. 그래도 이 좀 조그만아야 갖고 놀기가 좋답니다. 박수 한번 청해주세요. 아유, 뭘 또, 형님은 또 뭘 또, 뭘 이렇게 주시려고, 한 장 쓰시려고, 에이, 참. 아니, 안 줘서도 괜찮은데, 고맙습니다, 형님. 지금도 그 집에 살아요? 고맙습니다. 야, 노래하면서 뒷바퀴를 좀 머리들 넣고, 저, 하여튼 건강하세요, 형님. 자, 한 곡 더 할까요? 자, 이번에는 전공 노래 자랑에 유명한 작곡가 선생님 아실 겁니다. 박성훈 씨라고. 전공 노래 자랑에 그, 심사위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에게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우리 청춘은 같이 간다. 그래서 청춘아 갑니다. 청춘아 지금 기웃고 그래요. 웃기지? 뭐가 웃기는데요? 이 새끼 웃기지? 웃기지? 네가 웃기지? 선배님
그 후배가 이렇게 노래를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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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합니다. 그리고 저리고 제가 노래가 딱 끝나면 야, 참 역시 우리 지창수가 진짜 인기는 있구나. 참 잘한다. 이렇게 울려주는 게 아니고 너 웃기지 웃기. 너 말 조심해 이 새끼야. 너 조금 전에 예? 너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 뭐라고 했는데요? 이 새끼가 뭐예요? 언제요? 지금 이 새끼 사람 잡지 마세요. 내가 선배님하고 단둘이 있을 때 내가 속상하면 내가 욕을 하려는지 몰라도 여기 정자는 우리 형님, 누님, 고모, 당신 정자는 이, 이런 자리에서 내가 욕할 리가 있어 이 새끼야? 사람을 시비 걸고 그래요? 야. 예?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 나 내가 올해 나이가 70이야 이 새끼야. 그래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자, 제가 우리 둘째 마누라고. 예. 제가 셋째 마누라. 어쩐지 전부 다 깨졌어. 뭐, 네. 예. 제보도. 예. 셋째 마누라가. 예. 반미는 겁니다. 아, 그렇게 생겼어요 여자가 어째 저리 생긴. 나는 진짜 형님, 뭐. 저는 단 여자란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 여자는 사실 이런 여자가 맛있어요. 저 보세요, 삐쏙 말려가지고 어디 지델티가 있나? 이거 지델티가 있잖아요. 그 보세요, 금순이 같이 생겼잖아. 야, 근데 예? 야, 조금 이상한 얘긴데. 예. 너 제발 이 새끼 없지 마. 아, 선배님, 어. 제가 지금 이 새끼라고 그래서 지금 화가 나실 문양인데 어. 사람은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남주는 게 아니야 이 새끼야.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욕이 아닙니다. 장수야. 예. 내가 이래도 예. 청춘대학교 예. 영문과를 나온 사람이 이 새끼야. 내가 나는 밑에 대학 나온 사람이야 이 새끼야. 아이고 잘 들어보세요. 이거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야, 선배님. 너 어떻게 예. 깔끔하다 이 새끼 저 새끼야. 그 욕이 아닙니다. 그 욕이 아니야 뭐해.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배워서 남들이 세 살 먹은 어린애한테도 배울 건 배워야 된단 말이야 이 새끼야. 잘 들어보세요. 이건 욕이 아닙니다. 우리 선배님이 여봐요, 이렇게 하는지도 신나오는 거 봐. 아이고 고마워. 여보 사랑해. 제 안식 겁니다. 고마워요. 자, 고마워요. 자, 고마워. 제 형 선배님, 제가 얘기를 하다가 잊어버렸다. 이건 욕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디까지나 선배님이 아침 잡수지, 점심 잡수지, 저녁을 잡수잖아. 새끼를 잡순다. 그래서 새끼야 이 새끼야. 그게 욕이냐? 여러분이 사랑을 대표하시는 인간 문화재 팔도제령이 지창수의 무대입니다. 자, 넣으십시오. 어머님, 이 못난 부여자식을 용서합니다. 이 못난 이 부여자식은 천학계나 어머님의 생각뿐이랍니다. 어머님. 밤이면 밤마다 어머님 오실만 지켜주시오. 어머니 가슴.
나의 험한 길에 빈수로 왔다가 빈목으로 떠나는 우리 인생. 어머니, 이 못난 아들 이제 객지 나가서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니 남은 여생이나마 편안하게 한번 모시려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가보셨단 말입니까?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는 이 못난 아들 배굴리지 않는다고 저 가시밭길 바다시고 이럴지 저럴지 보시며 바다지에다 찬밥떡을 입으려다 저희들 내리시고 따뜻한 밥 한 끼 한 번 남들 그냥 배불리 못 드시고 고생만 하신 우리 어머님들 어머니 어머니 이 못난 아들 이제 객지 나가서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니 남은 여생이나마 편안하게 한번 모시려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왜 말이 없으십니까 어머니 뭐라고 말씀 좀 한번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어머니 어머니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이제부터는 아들 딸 자손들한테 눈치 보지 말고 큰 소리 치고 사시고 그거 있을 것들랑 절대로 아들 딸 미를 절대로 물려주지 말고 어디 따소리도 하지 말고 땅속에 갖다 묻어놨다가 우리 엄마 아빠들 쓸데 그냥 쓰시고 나머지 길은 누구 갖다 주면 여기 지창수 갖다 주면 그리고 이제는 부부간에 싸우지 말고 이제 손잡고 여행도 좀 다니시고 인생 그래서 멋진 인생 사시길 다시 한번 빌어봐지 않습니까?
나도 우리 마누라 찾으러 왔어. 썩을놈의 이 뱃내가 내가 돈 많이 벌고 잘 나갈 때는 대한민국 가리져도 당신 같은 서방님이 또 어디냐고 그러던 그 여자가 막상 내가 돈 떨어지고 내가 이렇게 글벽에 드니까 남 눈에 창피스럽다고 서대문 여기 극장 여기 옆에 불만은 남자한테 미쳐가지고 여기 와 산다네. 그래 네가 날 아이고 뭐 이렇게 줘. 고마워 누나 고마워 나라미야. 그래도 누나 밖에 없네. 그래도 아이고 세상에 돈만한 남자 그래 네가 날 버리고 그 남자하고 잘 살아 두고 보자 이 시안년아. 말 있잖아 조광지처 조광남자 버리고 사는 남자 여자 잘 사는 거 두고 봤느냐고. 미워도 내란 거니요 싫어도 내란 거니요. 한번 만났으면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고 파뿌리가 무사발기 되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내가 싫다고 딴 남자 만나봐야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요. 마지막 맞다고 박수 한번 쳐봐. 지금 박수 안 치는 새끼들은 다 그런 새끼들이요. 내일모레 이혼할 새끼들. 그러고 저러고 여기 오신 우리 형님 누님들 이제부터는 치매 중풍 걸리지 말고 내 건강 내가 챙기며 남은 여생 멋지게 사시고 이 목저목에도 잠자다가 보관 없이 눈 감고 세상 떠나가는 게 복 중에 오복이라고 그랬네. 맞아 안 맞아? 아 맞으면 맞다고 그려. 그러고 저러고 어쨌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내 건강 내가 챙기며 멋진 인생 살아봅시다. 가자고 그러대. 어디 가냐 그랬더니 강한도 카지노 가자고. 강한도 카지노 가서 거기가 뭐하는 데냐 그랬더니 따라가재. 가자마자 이만원 기계가 있걸래. 그 군역이다 돈 만원이야. 그래 돈 만원 딱 집어넣었더니 250만원이 터지대. 아이고 이게 무슨 군역.
군역이 이런 군역이 있다냐. 그러고서 3만 원을 또 집어넣었더니 1,258만 원이 쏟아져. 어허! 야! 돈 무슨 이 돈 버는 군역은 이 군역이로구나. 거기다 처발른 게 신세 조진 거지 뭐. 그러고 내가 여기 오신 우리 누님들한테는 내가 말 안 듣지만 같은 남자로서 우리 여기 오신 형님 누님 우리 아버님한테 내가 남자들한테만 얘기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소리 요만큼도 오해하면 안 돼. 무슨 노래냐면 속이 짧아가지고 나한테 달라들지 말고 뭔 얘기냐면 이 시간부터 우리 남자들 정신 바짝 차려 이 새끼들아. 왜 그러냐고 물어본다면 옛날에는 우리 남자가 대장이었어. 지금은 여자가 대장이여. 왜 그러냐고 물어본다면 옛날에 기모임 침묵기 어디 가려면 남자 눈치 봐서 못 갔는데 지금은 여자가 대장이여. 여보 집봐 그러면 우리 남자들은 아이고 마나님 조심해서 살펴서 다녀오세요. 요즘 남자들이 얼마나 시원찮으면 하늘 같은 남자가 밤일도 그렇지. 밤일이 뭔지 알지? 하늘 같은 남자가 요즘 밤일도 양기 정력 기가 다 빠져나가서 근력이 없다 보니까 요즘 밤일도 여자 밑에 깔린다네. 그래가지고 요즘 누나들 살판할 때 좋아가지고 방아야 방아야 뒤들 방아도 잘 끝인다 방아야 방아야 아침 방아 저녁 방아 새벽 방아도 잘 끝인다 방아야 놀고 있네 놀고 있어. 너 방아 찌는지도 박수 치고 그려? 오늘 여기 오신 우리 형님 누님들 이제부터는 내 건강 내가 챙기며 즐겁게 멋지게 사옵소서. 나도 우리 엄마 찾으러 갈래.
자리요? 시청서 보러 온 것이 참 잘했다는 분 함성 소리. 에이, 시청서 괜히 보러 왔다는 분, 나 돈 괜히 얼마 돈 3천 원인가 5천 원인가 괜히 내밀었다는 분 함성 소리. 너는 죽었다 씨. 내 갈 때 그냥 하나둘 해가 씨. 그러고 저러고 박수 한번 쳐봐. 그러고 내가 어제 했냐면 저 시민회관에서 공연했어요. 민만당이 왔어. 막 미국, 소련, 일본, 홍콩서도 오고 막 난리 났어. 비행기 타고. 그리고 아침에도 막 꽃다발 갖다 주고 어떤 형님, 누님들이 막 너무 역시 참 지창소 품바 대부로서 소리꾼으로서 어쩌면 이렇게 잘하냐 그러면서 막 누님들이 막 노란 종이도 꼽아주고 파란 종이도 꼽아주는데 오늘 여기 오신 형님 누님은 개털만 왔나 시들할 이렇게 많이 왔는데 그래 만 원짜리 한 장 나오고 만 원씩 막 나 저기 살기 괜찮으면 나 파란 종이 좀 한 장 꼽아주면 안 될까 그래 참 멋쟁이 참 이쁘다 어쩌면 이렇게 잘생겼어 그래 사람은 이렇게 이쁘고 봐야 돼요 이걸 내가 줘서 맛이 아니라 이걸 주면은 아이들 하는 일이 잘 되고 우리 형님 누님들이 치매 좀 붕 안 걸리고 건강이 좋다고 내가 항상 시주 돈이요 시주하는 돈이요 아이고 고마워 누나 사랑해 아이고 지금 고마워 지금도 그 집에 살아? 사랑해 고마워 아이 고마워 예 그래요 그래도 가운데서 또 한 장 줄 사람 없어? 마구라 비싼 거네 그거 홍콩제네 그래 이거 줘서 아니 뭐 줘서 맛이 아니라 이거 한 장 주면은 우리 누님들 건강이 좋고 나 이거 하느님한테 부처님한테 시주하는 돈이요 내가 갖는 돈 아니요 그래 고마워 아이고 쳐다보지 마 하지마 쳐다보지 마 아이고 고마워 누나 사랑해 예, 그래 이거 고마워 아 이거 줘서 맛이 아니라 아이고 고마워 누나 왜 이렇게 자꾸 줘 에헤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걸 하나 딱 받으면 내 가슴이 확 열리더라고 이거 나 이거 뭐 받아서 내가 가는 좋은 게 그럼 이 동네도 한 장 주면 안 될까 이 동네는 또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겼어 어째 전부 다 깨진 사람만 왔나 이렇게 어찌 저 누나 한 장 아니 저기 그래요 아이고 시바카 아이고 누나 고마워 아이고 지금도 그 집에 살아 고마워 아이 어헤이 뭘 또 아이 누나도 누나 아 그래요 고마워 사랑해 아이 에이 아이고 고마워 고마워 내 이거 뭐 이거 또 나와 참네 아이 고마워 아 누나 사랑해.